광주 북구가 여성들의 사기 진작과 결속력 강화를 위해 여성 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. 광주 북구는 30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체육관에서 여성단체 협의 회원과 여성 사회교육 수강생, 다문화 가족 여성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4회 여성 화합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육 행사와 팀별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희롱과 성폭력,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 부스 등이 운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